네, 안녕하세요. 엉클 플랜트의 엉클 손용관입니다. 금일은 프로쿠시아 키우기, 번식시키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이 식물이 도금 양목, 바늘 꽃과의 푸샤 혹은 후쿠샤라고 유통되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키가 40에서 한 60cm 정도 자라는 낮은 갑목류, 그래서 소갑목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초본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본의 속씨 식물의 성질을 맞춰서 키워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생지는 열대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뉴질랜드 등지가 되고요. 열대성 기후에서 충분한 습도를 받으면서 성장하던 식물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네, 어떤가요? 모양이 이쁘죠? 네. 자, 품종에 따라서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해서요. 한 70에서 80여 종 정도 종류가 많다라고 봐지고, 자연적인 개화 시기는 7월에서 8월, 길게는 가을 성까지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꽃이 귀한 여름 시기에 꽃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식물이 되겠습니다. 자, 고개 숙여서 자라는 꽃의 꽃받침 보이시죠? 붉은색의 꽃받침. 그리고 화려한 꽃잎의 색. 이런 것들 때문에 매니아층이 많고 많이 팔리는 그런 식물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러 가 보시겠습니다. 렛츠고! 포크샤의 빛입니다. 강한 직사광선과 더위에 약한 식물이기 때문에 오후에 한낮의 직사광선을 피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식물이 건강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파셜 선에서 파셜 쉐이드 구간까지 키워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직사광선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들어오거나 혹은 간접광의 경우에는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충분히 들어오는 밝은 곳에서 키워주시는 것이 좋고요. 오전에 빛을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호의 강한 빛은 특히 여름 구간에 식물에 영향을 줘서 식물이 잎과 꽃을 상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온도는 나무 그늘과 같은 환경에서 키워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서늘함을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 좋고요. 토양의 온도가 높게 올라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한 빛과 높은 온도에 개화가 단축되고 식물의 수명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성장 가능 온도는 13도에서 26도 선이고요. 겨울 나기 온도는 5도에서 10도 선을 맞춰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푸쿠시아의 물주기는요, 수분 요구량이 다른 식물에 비해서 조금 많은 편에 들어가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겉흙이 약간 마른다 싶은 정도가 되면 충분히 물주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충분히 보습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겨울 휴면기가 되면은요, 물주기를 줄이고 흙이 3분의 1 이상 흙이 마른 경우에 물을 주시는 것이 좋아요. 이 기간이 휴면기가 되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유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왕성한 개화를 보시기 위해서는 겨울 휴면기를 잘 지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겨울 구간에 서늘하게 5도에서 10도 선을 유지시켜 주시면서 좋은 구간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빛을 분명히 구분해서 어두운 구간에서는 정확하게 빛을 줄여 주셔야 되는 겁니다. 간접적인 조명과 빛은 식물의 개화를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푸쿠시아의 번식하는 방법은 가정에서는 삽목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루팅 호르몬이 있다면 루팅 호르몬을 하시면 되는데 없는 경우에는 저처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꽃꽂이를 하시는 방법을 뒤에 오는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 확인하겠습니다. 깨끗한 흙, 거름망, 화분, 전지가위와 막대기, 그리고 건강한 삽수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바닥면의 크기에 맞춰서 거름망을 잘라 주시기 바랍니다. 거름망은 흙의 유실을 막아주고, 그리고 충분한 배수 역할을 할수 있도록 홈이 충분한 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바닥면의 크기에 맞춰서 거름망을 재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끄트머리 잘라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절단을 해서 바닥면의 사이즈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 하시고 바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바로
흙을 넣으셔도 상관없지만 흙의 유실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자, 바닥면에 사이즈 맞췄죠? 그리고 흙을 채우시는데요. 흙을 채워주시는데 조금 약간 많다 싶을 정도로 흙을 채워주셔가지고 나중에 물주기를 하더라도 가라앉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이렇게 흙을 채웁니다. 이후에 물주기를 해 주셔가지고 흙이 가지고 있는 배수 그리고 바닥면에서 거름망을 깐 것들을 전체적으로 기능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주기를 할게요. 이렇게 물을 주셔가지고 흙이 충분히 젖을 수 있도록 이렇게 물을 충분히 주시고요. 네. 바닥면에 배수가 잘 일어나는지, 전체적으로 흙이 젖어지는지, 이런 거 확인을 하셔가지고, 들어가지고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더 주셔가지고 체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충분히 물주기를 해서 흙을 젖어 둘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바닥면에 충분히 물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삽목할 삽수. 삽수를 한 10cm 정도 내외로 길게 하셔도 되고 조금 더 짧아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10cm 정도 준비하셔가지고 잘라주시면 되고요. 자르실 때 이제 이게 깨끗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깨끗한 전지가위를 이용해서 네, 청결하게 이렇게 자르실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요. 네, 이렇게 손으로 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손으로 마디를 살려서 이렇게 떼주셔도 돼요. 쉽죠? 네, 한 마디 정도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점은 뭐냐면 상처 부위가 조금 더 많아질 수가 있어요. 떼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유의를 하셔가지고 떼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처 부위가 많아질 수 있는 단점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마디를 한두 개에서 세개 정도 저는 살리겠습니다. 살려가지고 삽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마디에 성장 세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발근이 저 위주로 됩니다. 그래서 삽목을 하실 때는 마디를 살리셔서 삽목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삽목이 완성이 됐고요. 자, 끄트머리에 네, 확인을 하시고 고정이 잘 됐는지 마디가 함께 잘 들어갔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나무 그늘 같은 공간에서 두셨다가 발근을 유도하고 점차적으로 빛을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후쿠시아 키우기 번식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